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성욱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미장이 4%나 올라가졌죠? 4%나 올라갔다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뭐 구창 계단식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하루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이슈도 있어서 신규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허문제 TV 7월 이벤트 마감 내일입니다.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 꼭 기회 잘 잡고 오셔가지고 많은 혜택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시장에서 아직까지 반응은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39조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생겼다. 이집트 원전 사업에 하청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고요. 한미 원전 동맹 등 원전 수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정부 친원전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체코 원전 수출도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외 대규모 원전 개발 사업 참여가 좀 유력시되고 있어요. 원전 사업에 탄력이 좀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이게 원전 4개를 건설하는 것 중에서 총 3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9조 원 규모입니다. 이제 한수원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 전력 기술 등이 하청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참여해서 2차 측 건설에서 시공하고 기자재 공급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해당 사업의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었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뤄졌죠. 근데 이게 다음 달 계약이 성사가 되게 될 경우에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13년 만에 원전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수주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어마어마하게 조금 벌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러시아 기업이지만 미국과 서방 제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금 미납 등의 가능성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특별지장 이제 제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해외 원전 수주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수주를 받아줘야지만 이런 가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눈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미국의 SMR 기업이었었던 이 뉴스케일 파워하고 SMR 발전소 공동 건설 그리고 운영하는 이런 MOU도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원전 수출에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 매출과 영업이 이게 좀 가시적인 그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도출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어저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슬슬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주가는 땡겨서 올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18,000원 이하 부근에서 물량 좀 모아두셨죠? 모멘텀 나와주면서 움직여주기 시작할 때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움직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무조건 반응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번 건수에서는 8월 중순이니까 그래프자 2,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제가 그냥 장난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서 뭐 G2파워 같은 기업도 이제 뭐 무상증자를 해버리고 상한가 이후에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3,200억이나 터져줬죠. 뿐만 아니라 BHI, 일진파워, 현대건설, 두비, 루진, 한신기계, 우리 기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줄 때에는 한 번씩은 또 이렇게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수익 주면 그냥 땡큐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이고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쾅 물립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수익은 줄 때 파는 겁니다. 이해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고전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원전 관련 섹터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줄 때에는 또 수익도 챙겨주고 그래야지 먹고 살만한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회를 줄 때 못 먹으면 그건 나의 손가락에 타신 거고 기회를 줄 때 먹는다라고 하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1년에 행위를 반복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주식입니다.
뭐 가치 투자를 하고 내 기업을 믿고,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업을 그렇게 신뢰를 하십니까? 만약에 기업을 신뢰라고 투자를 할 거면 미국에다가 기업을 신뢰하고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장기 투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기 투자를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추종을 하는 이런 절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빠른 포지션 변경의 매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대놓고 공매도 치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수익 챙기고, 이게 에이팅기잖아요, 대한민국 시장이. 진짜 그래요,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은 줄때 챙기자, 그런 말씀은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 이 과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 14,550원 좌 해가지고 분할 매, 야 30분에 매도하라니까 본인이 14,550원에 다 매도해놓고서는 남 탓하는 건 굉장히 조금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본인의 손가락을 탓해야 되는 거지. 올라갈 때 분할 매도고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그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지. 본인의 손가락의 잘못과 본인의 욕심은 꼭 내려두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수익은 줄때 챙기는 겁니다. 대세 상승장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장창 내려왔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와줘도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 원전 건수로 인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줄 경우에는 두산 중공업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들 저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해나갈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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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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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아닙니다. 아셨죠? 일단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허브이제 TV 이벤트 마감이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1644-1873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저희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고요. HERB2019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에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